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편하게 사슴벌레 어떻게 잡으러 가나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밤이 되기도 했고 여기 아저씨들이랑 한번 가볼게요. 그냥 대충 가서 대충 사슴벌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채집은 이제 혼자 가면 좀 위험하고요, 여름 야간 있잖아요, 이럴 때 출발하시면 됩니다. 8월 말 9월 초 이럴 때 출발하시면 못 잡을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는 제 울산인데 근처 산 대충 가주세요 그냥. 아, 알겠습니다. 참나무 많은데 아세요? 참나무 많은데 가는 곳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거의. 지금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디 산길에 지금 왔는데 와 장수풍뎅이가 지금 터져 있어요. 이렇게 길가에 이제 불빛에 이렇게 보고 날라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불빛을 보고 찾는 경우도 있고요. 뿔을 보니까 장수풍뎅이 수컷인데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선 여기 초입 부분이라 이렇게 지금 로드킬이 있지만 산 속에는 건강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애사슴벌레 앙컷도 지금 밟혀서 죽어 있네. 이런. 아, 근데 한 마리 찾았습니다. 넓적 사슴벌레 앙컷인데, 와, 온몸에 기스가 엄청 많죠? 이거는 조금 이제 야생에서 좀 살았다는 증거고, 광택이 좋고 깔끔한 아이들은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아이들이거든요. 얘는 1년생인 것 같습니다. 얘는 놔줄게요. 이렇게 산에 가면 가로등에 떨어져 있는 걸 줍줍이라 하는데요, 방금 저도 어떻게 보면 줍줍이로 방금 넓적 사슴벌레 안컷 잠깐 잡은 건데, 이렇게 불빛에 보고 날라온 개체들이 풀숲이나 돌 위에나 어디에 막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 치면은 뱀도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 8까지 잡아봤어. 아, 진짜? 나는 8cm 잡아봤어 자연산 넓적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뭐 달려 있는데. 야, 오, 과연? 자, 이렇게 대충 다니면 참넓적인가요? 아니다, 넓적이네요. 이렇게 좀 늙은 개체들은 산에 잘 갈 수 있도록 던져줍니다. 잘 가라! 던졌는데, 어디 갔지?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게 산 물결나방이 여러분들 정말 이쁜 친구예요. 나랑 교가 맞아.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장수풍뎅이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이게 장수풍뎅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장수풍뎅이 그 고유한 냄새를 아실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건데 배설물이거든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인데 혹시 두꺼비려나? 이 갑중류들 같은 거 먹고 똥에 굴었어. 여기 사슴벌레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채집. 아, 수액이 말라 있습니다. 아, 수액 말랐어요? 살짝 있긴 한데요, 사슴벌레가 안 보이네요. 이쪽 구멍이에요. 아, 이렇게 수액이 있네. 이 사슴벌레 잡을 때는 낮에 이제 사전 접사해서 이렇게 수액 흐르는 나무들 몇 개 찾아놓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명이서 와서 야간 채집하면 재밌는데. 있나요?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네. 한번 가볼게요. 네, 편하죠? 이게 아저씨가 가서 잡아주거든요. 없다고 하면 안 내려가고요, 있으면 내려가는데 그냥 오는 거 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안 갈게요. 와, 야, 진짜 풍이 오랜만에 본다. 되게 팔팔하네요. 근데 얘네들 색변이 있잖아요. 막 파란색, 푸른색, 막 검은 색깔도 있는데 얘네 노멀 풍이 맞죠? 네, 아주 노멀노멀하네요. 야, 그다음 뱀인 줄 알았는데, 와, 민달팽이 크기 보세요. 신기한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사슴벌레 잡는 거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대충 그냥 막 계속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지금도 대충 다니고 있는데 별의별 거 다 나고 있죠. 아,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너무 자주 오는데, 여러분들 곰팡이 아니고요, 이거 선녀벌레라고 하는 해충인데요, 이게 정면으로 보면 이상해씨거든요. 이런 애들도 사실 이렇게 대충 다니다 보면 대충 보이거든요. 대충 잡으려고 하면 점프해요 이렇게. 능중에, 와, 뱀 찾았어요. 멋있다, 능사다. 와, 능사가 눈구렁이 아니에요? 맞아요. 와, 얘네들은 뭐 채집이나 사육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얘네는 독이 없어요. 근데 색깔은 독이 있는 것처럼 화려하죠. 베이비네요, 애기. 약간 해외의 밀크 스네이크처럼 화려합니다. 촬영하게끔 사납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뱀한테 물리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여기 사슴벌레 있어요. 어디요? 아, 여기 있네. 넓적 사슴벌레죠. 그렇네요. 넓적 사슴벌레. 얘는 넓적 사슴벌레죠. 체형이 둥실둥실하네요. 와, 이 친구 좀 고생 많이 했네요. 네, 2년생인 것 같습니다. 얘 산에 풀어줄게요 그냥. 잘 가라.
이야, 나무 진짜 크다. 이런데 장수풍뎅이 한 마리만 이게 올라가 있으면 너무 멋있겠는데요? 이렇게 채집 포인트 선정하실 때는 참나무들이 울창한 군락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 여기 있다! 오, 우와, 있다, 있다. 우와.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 대형인 것 같은데 지금 불빛을 보고 도망을 칩니다. 이야, 수액 먹고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야, 이건 좀 작은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아래 있는 애, 우와, 우리나라 풍뎅이라고? 너무 멋있는데요? 와일드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맞아, 이런데 보면은 애사슴벌레나 홍다리나 이렇게 암컷들 잘 숨어 있던데. 와, 근데 진짜 수액 먹고 있는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토종 풍뎅이인데 제가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사육이 쉽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찬대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애들 자연에서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두께요, 그냥. 여기 애사슴벌레 하나 있는데. 애사슴벌레요? 네, 암컷이네요. 이야, 아까 로드킬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애사슴벌레 암컷은 굉장히 작은 종에 속하지만서도 굉장히 이쁜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일단 붙여놓고 관찰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장풍뎅이 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잡아서 한번 붙여봤더니 큰애한테 혼나가지고 도망갔었나봐요. 주니까는 다시 엄청나게 긁으면서 잘 먹네요. 얘네가 앞니빨이 있는데 그 앞니빨로 이런데 상처를 내서 즙을 계속 나오게끔 유도하면서 먹거든요. 암컷이 있었으면 짝짓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자연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다가 또 맞고 날아가겠다, 싸우겠다. 여기 아저씨들 따라오기 참 잘했어요. 만약에 못 잡으면 잘 잡는 분들 찾아서 따라다니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식지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따라갔을 때는 절대 비공개. 이렇게 그냥 자연 속에서 여름만 되면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취미생활로도 재밌는 것 같고 만약에 키우고 싶으면 뭐 한두 마리 잡아가서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오, 얘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우리나라 보호종 두꺼비 아닙니까? 얘는 근데 좀 작은 편이네요. 규모 크기랑 봤을 때 요만한. 와, 이거 배 진짜 볼록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번 찔러보고 싶긴 하지만 그럼 안 돼요. 이 점들, 이게 독샘이 나오는, 독이 나오는 곳인데 세게 만지거나 그러면 독이 나옵니다. 잘 가라. 와, 오, 넓적이. 넓적 사슴벌레? 오, 야, 크다. 두 번째 넓적 사슴벌레 수컷입니다. 70mm 약간 넘을 것 같은데.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암컷들만 열심히 잡았는데 얘는 신생충인 것 같은데요? 등에 약간 흠집은 있지만 이 정도면 신생충이 맞습니다. 아, 여기가 있었네, 수에. 아, 여기 있다가 지금 네. 불빛을 보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다시 풀어줄까요, 그러면? 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커지는 사슴벌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찾으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넓적 사슴벌레 찾았는데 전국적으로 흔하지만 또 막상 찾으려면은 찾기 힘들고. 와, 굉장히 멋있는 친구네요. 제주도에 사는 사슴벌레, 넓적 사슴벌레는 턱이 좀 짧다고 알려져서 뭐 남방 넓적 사슴벌레 또는 단지 넓적 사슴벌레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는데 얘는 턱이 엄청 길어요. 자, 이 턱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엄청 다양하게 별의별 거 다 발견하고 있죠. 이런 맛에 채집하고 보러 옵니다. 아유, 이런데 수액 흘렀었을 텐데 말랐네. 여기는 저렇게 홈이 있잖아요, 나무 홈. 그럼 보통은 수액이 흐르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으면 좋고요. 저희는 약간 등산로? 약간 이런 곳에 좀 산책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용한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이런 곳에.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 매미 우화장면. 우와, 이거 말매미 아닌가? 그쵸? 와, 말매미 맞네요. 매미들이 이렇게 땅에서 기어나와서 매달려 올라갑니다. 오, 여기 있네. 매미가 유충이 올라온, 기어나온 굴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와서,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허물을 벗는 거죠. 이번에 좀 다른 포인트 왔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다른 포인트로 왔는데 이게 채집하다 보면 좀 좋은 점이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는 것도 좋아요. 지금 저쪽에 개구리 소리 엄청 많이 들린다.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기도 있다. 어, 들어갔어, 구멍에. 저기 검은 거 있었는데. 아, 높은 데 있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수액 채집도 좋고 줍줍이도 좋고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등하 채집이에요. 진짜 벌레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일으키는 전구를 수운동을 끼고 하기 때문에
확률이 극대화하고, 물론 벌레들이 막 달려들겠지만 네, 사슴벌레 잡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사슴벌레 중에서 좀 희귀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면, 털구 왕사슴벌레라든지 열분털 왕사슴벌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여기 오 여기 있다. 짜잔. 오 야야야야야 두 마리 나왔다. 야 홍다리네. 아 홍다리. 장순댕이랑 홍다리 같이 나왔어. 이 정도면 와 대형입니다. 대형. 잠깐만 장순댕이 미안하다. 굉장히 크죠. 4cm 돼 보이는데요. 야 얘 진짜 맨들맨들한 그런 매력이 있는 종인데. 와 색깔 붉어요. 다리가 이렇게 홍색. 벌레 또 먹었어요? 벌레 자주 드시네. 불빛 때문에 날벌레들이 날라오거든요. 파브로님 요거 홍다리 잡은 게 기네스가 있지 않아요? 네. 같이 온 동료님께서 아주 큰 53mm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제일 큰 거 잡힌 게 56mm로 알거든요. 그냥 얘기하면서 대충 걷다 보면 지금 나올 때마다 카메라 켜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수액 먹고 있던 애들이랑 아마 짝짓기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야생에 있는 개체들은 보통 짝짓기가 되어 있고 암컷만 있어도 번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야 얘 또 한 마리가 있네. 뭐냐 아 톱사슴벌레 같네요. 야 얘 그냥 진정한 톱사슴벌레다. 오늘 다양한 종류를 보네요. 뭐 능사부터 해가지고 두꺼비 사슴벌레 종류별로 보네요. 이 톱사슴벌레는 얘가 4cm 한 초반대 중반대인 것 같은데 한 5cm 정도 되면 턱이 굉장히 우람해지고 휘거든요. 지역별로 다가 검은색 톱사슴벌레가 있고 붉은 색깔인데 얘는 좀 약간 붉은 계열인 것 같아요. 아 죽은 것 같은데? 장사슴벌레 수식어 넘는 사슴벌레인데 죽어있네요. 최근에 이제 키라님이라고 기네스가 있는데 뭐 7.6cm인가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사슴벌레도 생각보다 개량하고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커지더라고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벌레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어요. 날벌레가 꼬였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멀리서 촬영만 하고 있는데 저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때다 싶으면 됩니다. 야 그리고 파브로님이 뭘 잡아오셨는데요. 우와 추억의 생물이다. 유지매미네요. 와 이쁘네요. 날개가 진짜 화려하죠. 네 초등학교 방학 숙제 할 때 유지매미 잡아가면 왕이 되고 했었는데. 와 진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추억의 생물도 풀어줄게요. 잘 가라. 날아가지 말고 그냥 붙어있어. 옳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야간 채집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당부드리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그리고 산길 길 없는 곳 너무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다니시고요. 저는 오늘 진짜 길이 잘 트여져 있는 곳만 다녔습니다. 제가 어떻게 채집하는지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자연에서 이제 장수풍뎅이나 넓적사슴벌레들이 이제 수액 먹으면서 이제 짝짓기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 두근두근 했던 때가 있었는데 물론 발견은 했지만 뭐 싸우고 있다든지 그런 짝짓기하는 모습 그런 건 없었네요. 그게 보기 좋은데 하하. 자 여러분들 채집 종료하고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꿀팁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자면 저런데 조유소 있죠? 주유소 사장님한테 미리 말해놓으면 잡아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편하게 잡는 채집 꿀팁이었습니다.